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지난 시간에 토넥스 연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토넥스를 이제 실제로 사용해서 녹음을 오늘 받아볼 거예요. 근데 네. 토넥스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토넥스를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실 거면은 집에 인터페이스가 따로 없으신 분들, 집에 인터페이스 그 하이즈 지원이 되는 게 없어서 기타 잭을 꽂을 때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이제 토넥스를 그 하이즈 인풋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건데, 그럴 때도 토넥스를 이제 켜놓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스톰프 모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듀얼 모드 말고 스톰프 모드로 바꿔놓고 토넥스 자체를 꺼놓고 사용을 하셔야지 인터페이스로만 기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우리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굳이 토넥스를 인터페이스로 활용을 안 해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사면 주는 토넥스는 잠깐 옆으로 두고 우리가 실제로 돈 주고 산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메인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을 활성화시켜서 기계하고 커넥션 없이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세팅으로 해놨고요. 네. 듀엣에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 토넥스 데스크탑 앱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 있는 톤을 골라서 녹음을 진행해볼게요. 네. 크, 좋아요 토넥스. 좋죠. 이거 플레이트로 바꿔볼까? 아. 마음에 들었죠. 가야죠, 그러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톤. 플렉시, 페플렉시. 아, 좋습니다. 그냥 좋네. 사운드 참 좋아요, 토넥스. 가보죠. 시원하죠? 더빙 해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이번에는 가보죠.
좋습니다. 네. 역시 토닉스는 뭐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프리셋들이 굉장히 구성이 좋아요. 그 이게 아무래도 또 원초적인 앰프 톤을 잘 실현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 골라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저희는 이제 툭툭툭 프리셋들로 하고 있는데 좀 디테일만 만져도 훨씬 좋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요거보다 조금 더 그래요. 이걸로 가보죠. 좋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네. 네, 사운드 잡아볼게요. 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왔습니다. 훌륭하죠? 네, 토닉스만으로 요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이 토닉스 1 20만원 중후반 이 작은 이펙터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DAW 프로그램 있고 그 한데 우리가 이제 고민한단 말이죠. 아, 나 녹음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어줍지 않게 이제 플러그인 같은 거 불러와서 썼을 때 그 우리가 그 실망했었던 그런 것들. 아 근데 아 그러면은 결국엔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주고 멀티 이펙터를 사야 하니까. 근데 멀티 이펙터도 뭐 물론 요즘 다 너무 좋아졌죠. 근데 그것도 약간 어줍지 않은 가격을 샀을 때 우리가 또 실망하는 것들. 맞아요. 있는데 토넥스는 지금 플러그인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사운드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 보고 그냥 사셔도 맞습니다. 전혀 네. 돈이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닉스 1 리뷰를 하면서 사실 토닉스 1을 연결하진 않았지만 토닉스 1을 사면 주는 이 앱이 이렇게까지 강력하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토닉스를 구매를 한다는 게 하드웨어를 구매한다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또 하드웨어로 연결을 해서 그죠. 앰프로 뽑았을 때 이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토닉스를 앰프에다가 연결을 해서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를 또 마이킹을 해서 인터페이스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약간 사운드의 어떤 손실이라든가 왜곡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앰프 마이킹을 통해서 쓰는 방법도 마지막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리액션을 하잖아요. 네. 뭐 물론 소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약간 두툼하다면 오칠로 받기 때문에 약간 좀 날아갈 거예요. 근데 두툼하게 잘 나오면 저희가 두툼하게 잘 나온다고 잘 전달해드리도록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다음 시간에 이 토닉스의 그냥 다양한 어떤 기능을 살펴보는 거에 또 의의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 실제로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앰프 마이킹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 메달 레코딩 타임.